자, 계산기 갖고 오셨어요? 자, 계산기 써보신 분, 이 계산기. 몇 분 안 계시죠? 처음 받으신 분 오늘. 너 계시죠? 자, 처음 받으신 분이나 몇 번 안 써보신 분은 저희 계산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 맨 처음 할 때 운전 제대로 되나요? 제대로 안 되죠? 연습하셔야 되죠? 연습해야 운전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고 나면 아주 쉬운 계산기입니다. 사실 파이낸셜 캘큘레이터 중에 아주 초보적인 계산기 있죠. 자, 키는 거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상단에 on, off 있죠? 제가 간단히 계산기 사용법 보여드리고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time value money는 다 계산기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 상단에 on, off 있습니다. 그렇죠? 자,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약간의 아주 단순한 포뮬러가 기억되어 있는 계산기입니다. 공학용 그런 거 아니니까 아주 복잡한 건 안 들어가지만 뭐 케플러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안 들어갔는데 자 보면 기본적인 계산은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껐다고 해도 내가 들어간 만들어 놓은 데이터는 기록이 돼 기억이 돼 있습니다. 키면은 그 데이터 값으로 들어가 있는 공식들이 가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 문제를 풀 때 그 데이터 값이 지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습관처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지우고 스크래치를 해서 또 데이터를 집어넣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풋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습관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자 보시면 계산기가 보면은 여기 보면 숫자가 있고요. 좌판 위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좌측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열입니까? 행입니까? 가로를 행 세 번째 행이 가장 많이 쓰는 이제 input data variable 변수입니다. n이라고 돼 있죠. n. 그 다음에 왼쪽부터 읽으면 i/y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간이 pv. 네 번째가 pmt. 다섯 번째가 fv죠. 이게 우리가 오늘 제일 많이 쓰는 버튼입니다. n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횟수입니다. n. number란 뜻이고요. i/y는 interest per year란 뜻인데요. 이자율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pv는 뭐예요? 조금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 하신 분도 아시는다는데 PV, Present Value, 평가란 뜻이고요. 이 책에 다 있습니다. Present Value, Present Value. 그 다음에 그러면은 FV는 PMT, PMT는 뭐냐면 Payment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FV는 뭘까요? Future Value, 이건 이제 대강 통법이 나오죠. Future Value,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계산을 할 겁니다. 왜 타임 밸류 머니가 중요하냐면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하락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코노미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제에서. 어느 경우만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할까요? 디플레이션인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그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거를 1년 전에는 500원 주고 사시겠지만 1년 후에는 600원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500원을 그냥 들고 있다가 1년 후에 이걸 사러 가면은 이거 못 사죠. 600원 됐으니까. 나는 내 500원짜리가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1년 전에 500원으로 물을 샀는데 지금 못 사는 거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상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자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옛날 돈하고 지금 돈은 같은 1,000원짜리라도 10년 전에 1,000원하고 지금의 1,000원은 다르다라는 거죠. 돈의 가치가 다르다. 10년 전에 1,000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0원의 가치를 비교하는 행위가 바로 타임 밸류 머니를 계산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1,000원하고 지금의 1,000원을 비교하려면은 자 이게 10년 전 이게 그냥 지금 이게 지금이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이고 10년 후에 1,000원하고 비교하려면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1,000원 대 1,000원이에요? versus 1,000원 versus 1,000원? 아니죠. 뭐냐? 기준 잣대가 하나여야 되죠. 한 잣대로 비교해야 되죠. 한 잣대 가지고. 달리기 할 때 딱 출발선 똑같아야 되잖아요. 자, 어느 잣대로 비교하냐? 10년에 1,000원을 지금 돈으로 환산한 다음에 얘를 비교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게 큰지 비교하거나. 당연히 10년 후에 1,000원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보다 훨씬 작습니다. 10년 후에 1,000원이니까 지금은 훨씬 작습니다. 자, 어떻게 환산하냐? 1,000원 나누기 1 더하기 이자율에 10승으로 할인하는 겁니다. 자, 이건 배우셨죠? 자, 뭐냐면
옛날에 1,000원은 지금 가치로 치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자율이 10%면 굉장히 작아집니다. 자, 작아지는. 여하간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계산하면 요 돈하고 요 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1,000원은 10년에 얼마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1,000원을 10년에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게 비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비교하는 기준이 시점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시점에서 비교하려면 옛날 돈은 지금 돈, 아, 미래의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거나 지금 돈을 미래 돈으로 환산하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 환산하는 행위를 계산기가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패러미터들이 이런 패러미터들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런 개념만 잡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슬슬 해드려갈게요. 그러면 세 번째 있는 버튼을 다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 제가 그랬죠. 인풋 데이터를 계속 지워버릇해야 된다고.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자, 버튼 보면 버튼에 숫자나 글자가 써져 있기도 하고 버튼 밑에 조그맣게 버튼 위죠. 버튼 위에 조그맣게 노란색으로 또 글자가 써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자, 세 번째 행에 N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P/Y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자, 뭐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FV 세 번째 행에 다섯 번째 버튼 FV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CLRTV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clear time value of money의 약자입니다. clear, CLR, clear랑 time value money, 화폐 시간 가치 약자죠. time value of money, TVM. 요게 명령어예요. 근데 이걸 그냥 누르면 당연히 이 명령을 안 먹죠.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FV는 하고 나오죠. 왜냐면 버튼 위에 있는 FV라는 명령을 실행하니까. 그럼 FV 버튼 위에 있는 노란 글씨의 명령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컴퓨터 자판으로 치면 Shift 버튼이 필요하겠죠. Shift 버튼이 어디 있는 거냐면 두 번째 행의 제일 왼쪽에 노란 버튼입니다. 밝은 노란색. 뭐예요? Second. 이 Second를 누르면 자, 왼 액정 왼쪽 상단에 제가 갑자기 계산기 왜 파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하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액정 왼쪽 상단에 Second라고 조그맣게 뜨죠. 그러면 이게 바로 second shift 버튼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FV 버튼을 누르면 FV 버튼의 위에 있는 노란색 CLRTVM clear time value money 명령을 실행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던 time value money와 관련된 숫자를 제가 입력한 게 좀 전에 계산할 때 들어간 숫자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지워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안 지워놓으면 있는 숫자 그대로 계산을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계산기가 잘못됐나? 그게 아니고요. 계산기는 입력된 대로 할 뿐입니다. 얘가 무슨 머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만드는 사람은 사람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습관처럼 왼쪽 상단 second, 그 다음에 FV 버튼. 즉, FV 버튼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그 위에 있는 CLRTVM을 실행하는 거죠. 습관처럼 항상 하세요. 이렇게 뭘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몸 풀기를 하잖아요. 손 풀기를 하셔야죠. 손 풀기 하면 세컨드 클리어 타임 밸류 이걸 습관처럼 이렇게 두 개를 누르시라고. 항상 지워놓고 시작하는 버릇. 자, 그게 제일 중요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 거. 우리가 마이너스 1000 하면은 어떻게 불러요? 마이너스 1000 음수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회계사들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렇죠? 괄호를 쓰는 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하게 돼요. 엑셀에서. 주로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린 마이너스 1000이죠. 계산기, 이 계산기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1000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00 누르면 안 나와요. 아무리 마이너스 버튼이 어디 있어요, 일단. 마이너스 버튼이 안 보이죠? 자, 숫자 버튼의 제일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슬래시 마이너스 있죠. 이게 부호 바꾸기 버튼이에요. 그걸 먼저 누르고 1000 해보세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0 누르고 그 버튼을 눌러야 돼요. 1000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마이너스로 되죠? 다시 한번 눌렀어요. 플러스로 되죠? 다시 한번 누르세요. 마이너스로 되죠? 계속 부호 바꾸기 버튼이에요. 자, 계산기 익숙해지려면 그것부터 또 익숙해져야 돼. 음수는 어떻게 한다? 숫자를 먼저 누르고 음량의 변화를 주는 요 버튼으로 조정한다. 그쵸? 기탄수화 클래스 같죠? 지금 분위기가 또 약간. 그쵸?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익숙치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써보니까 이런 게 익숙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있는 공식을 또 지우는 또 하나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쓸 일이 없는데 clear time value money로 다 충분하거든요.
근데 왼쪽 제일 하단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CE/C. 이건 캔슬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쌀집 아저씨 계산기에도 이 버튼이 있어요. 캔슬. 자,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 글씨로 클리어 웍이죠. 이것도 지우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함수나 포뮬러 값들. 그것도 세컨드 버튼 누르고 클리어 웍 습관처럼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전에 데이터는 지우는 게 중요해요. 습관처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왜냐면 모든 게 그렇죠.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습관이. 습관처럼 항상 지워버려요. 왜냐면 몰라요. 내가 이걸 지우고 시작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버튼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 다음에 이제 강아지 보고 뭐 주소와 go fetch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빡딱이 물어오는 fetch, F-E-T-C-H, fetch. 자, 이 계산기에서 야 계산해. 변수값을 주고 변수의 인풋을 막 한 다음에 계산해. 하고 계산하라는 명령어가 중요하겠죠. 그게 있어요. 어디 같아요? 찾아보세요. 하나 있어요. 계산해. 데이터 값을 막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 명령어 하나로 계산을 딱 하거든요. 계산해. 어떤 거 같으세요? 예, CPT. 제일 왼쪽 상단에 보면 CPT 있죠. 찾으셨어요? 변수값을 주고 CPT를 딱 누르면 계산을 알아서 쫙 해줘요. 이 CPT 버튼을 안 누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끄는 거 켜는 거 알아야 되고 계산하라는 명령을 알아야 되고 부가 바꾸는 거 알고 변수에 어떻게 넣는지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어 동사 나는 뭡니다. N은 뭡니다. 뭐 N은 5년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N은 5예요. 이렇게 N equal 5 이렇게 해야죠.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입력한 다음 이제 보세요. 껐다 켰다 하고 클리어 타임 밸류 먼저 습관처럼 누른 다음에 N은 5.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5 떴죠. 맞아요? N 먼저 눌렀다고 치면 N이 세 번째 행의 왼쪽에 있잖아요. N은 하고 5. 이거 입력 안 된 거예요. 이건 입력 안 되고 어떻게 하냐? 여기 문법은 달라요. O를 누르고 N이라고 지정해줘야 돼요.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O를 누른 다음에 N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N은 O라고 사인을 주죠. 이제 입력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먼저 누르고 그 데이터 값이 어디로 가는지 지정해줘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자, 우린 뭐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PV는 얼마? 이렇게 공부하고 사람 머릿속에 물지는 게 순서가 프레젠트 밸류는 3,000원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계산기를 그렇게 누르면 안 된다 이거죠. 3,000원을 찍은 다음에 이건 프레젠트 밸류야 라고 지정해 줘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500만불 라고 하면 N은 5라고 되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거기서 5,000 찍어보세요. 5만도 좋고 50만도 찍고 그 다음에 FV 찍어보세요. 그럼 FV는 5만 또는 5,000 이렇게 뜨죠. 숫자를 누르고 변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로직하고 반대 있기 때문에 계산기가 처음에 손에 안 익어요. 이것만 익숙해 놓으면 더 이상 다른 기능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쓰게 되면 두 번째 행에 있는 MPV, IRR, CF라는 버튼들 찾으셨어요? 요게 나중에 공부하는 Net Present Value, 순현가, IRR,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쓰는 함수 계산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까지 쓰시고 나면 저희 코퍼 파이낸스에서 거의 다 쓰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칙 연산 계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해보죠. 자, 98페이지 보면 학사모 위에 제가 말한 게 있죠. 굉장히 중요한 계산기의 버튼 N, Number of Compounding Period, 복리 기간 횟수예요.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하면 그 N이 1년을 1일로 보는 거고요. 1년에 12번 하면 12로 보고 하는 건데요.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I/Y는 그 복리 기간 동안에, 컴파운딩 기간 동안에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PV는 Present Value, FV는 Future Value, PMT는 Payment란 뜻인데요. 연금 컨셉이에요, 연금. 자, 1년에 또는 한 달에 얼마씩 내가 붓는다거나, 적금이죠? 적금 붓는다고 그러죠? 부은는다. 어디에 부어넣는다라는 의미죠. 쌀독에 부어넣는다. 이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적금을 100만원씩 매달 붓는다. 그럼 매달 내는 그 돈 100만원을 입력할 때는 PMT라는 섹션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따가 하면서 다시 이해시킬게요. 반면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연금을 받죠. 한 달에 5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50만원씩 받는 행위죠. 이것도 여기다 넣는 거예요. PMT에다. 자, PMT 들어가는 돈은 어떤 의미냐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PMT. FV는 어떤 걸까요? 저 미래에 있는 동떨어진, 퉁 떨어진 현금 흐름은 FV에 넣어주는 거고, 지금의 현금 흐름은, 지금 오늘 있는 현금 흐름은 FPV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따가 예제로 볼게요. 그 다음에 PMT 했고, CPT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계산해라 라는 명령어죠. 계산해라. CPT, compute. 자,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 계산기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 설정을 하나 해둘 필요가 있어요. 뭐, 계산기 설정. 어디냐면, 그 학사모 위에 보면, second p slash y, 큰 따옴표 1, 작은 큰 따옴표 enter, second quit라는 쭉 명령어 있는 거 보셨어요? 자, 요걸 세팅해 놔야 돼요. 자, 요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오는 언어 켜놓은 다음에 세컨 버튼 찾아보세요. 두 번째 열 왼쪽이죠? 왼쪽. 자, 세컨 버튼의 의미 뭘까요? 서브 펑션을 실행했다. 쉬프트 기능이잖아요? 세컨 버튼을 누르면 액정 왼쪽 상단에 세컨드가 떴어요. 떴어요? 그럼 이제 세컨 버튼이 실행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 slash y 버튼 어디 있어요? p slash y. p slash y 찾아보세요. 자,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안 찾아지죠? 저도 6개월에 한 번씩 쓰기 때문에 잘 안 찾아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딱 오늘 하루 쓰거든요, 저도. 이 계산기. 강의할 때. 자. 어디 있어요? 찾으셨어요? 세 번째 행의 왼쪽에서 두 번째. 뭐 있어요? i slash y 버튼이 있죠? 그 위에 노란색으로 p slash y 있죠? 자, 요거 기능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slash y 버튼을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눌렀어요? 누르면 어떻게 떠요? p slash y는 1이라고 떠 있는 분도 있고, 12라고 떠 있는 분도 있고, 6이라고 떠 있는 분도 있고, 자, 1이라고 떠 있는 분. 예. 대부분 1로 돼 있으면 좋아요. 근데 12라고 돼 있는 분. 가끔 있는데. 여긴 없으시네요. 어떤 계산기는 12로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이라고 돼 있으면 사실 지금 꺼도 상관없는데, 연습 삼아, 자, 보면 1을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1. 그럼 다시 1로 설정한 거예요. 이미 1인데도 다시 1로 설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버튼, 다음 버튼이 뭐예요? 명령어 버튼이? 엔터 버튼으로. 엔터 어디 있어요? 제일 위 행에 왼쪽에서 두 번째 엔터 있죠? 엔터 눌렀어요. 그럼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꺼도 돼요. 근데 이제 껐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려면 다시 세컨 버튼을 누르고 퀴트. 이제 끝나. 퀴트라는 버튼 어디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행에 제일 왼쪽이죠? CPT 버튼이 세컨 기능으로 퀴트 버튼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딱 없어지죠? 0.00 또는 0.0 다 그렇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컴파운딩 기간을 1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1로. 이걸 12로 해 놓으면 n을 1로 놓으면 n은 여기 n 값에 1을 넣어놔도 얘는 12번 막 복리 계산을 해요. 그럼 답이 잘못 나와요. n을 1로 넣 아까 p slash y를 1로 넣었다는 거는 n1이 한 번에 복리로 계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1로 설정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대강 계산기에 대한 세팅은 끝났습니다.